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직장인 올해의 버킷리스트 탑 7! 직장인 여러분, 이번 영상 꼭 시청하시고 공감받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직장인들이 꼽은 올해의 버킷리스트는? 7인 퇴사 10.1%.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둘 수가 없고 없는 상황. 그만뒀지만 또 다시 구해야 되는 면접을 진짜. 봐야 되고 그런. 6위 연애하기 13%. 직장, 집, 직장, 집, 직장, 집. 근데 그래도 나의 이 퍽퍽한 삶에, 이 고리타분한 일상에 어떠한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그래도 살맛이 나겠어. 5위 제주도 해외 등 한 달 살기 18.5%. 저도 너무 해보고 싶은 저도 거고. 해보고 싶어요. 그쵸. 이걸 꿈꾸는 분들은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. 4위는 다이어트 성공 22.1%. 다이어트는 정말 죽을 때까지 속된 것 같아요. 맞아 맞아. 그리고 또 근데 직장을 다니면 또 이제 약간 피곤하니까 헬스장이나 뭐 이런 시간 내서 운동하기가 또 귀찮잖아요. 그렇죠, 그래서 힘들고. 자꾸 실패를 하는 것 같아요. 3위 자격증 취득 22.8%. 그 업무와 야근과 이런 거를 하면서 또 따로 이렇게 시간 내서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쉽사리 쉽지 않죠. 그러니까 버킷리스트 있나봐요. 2위는 이직 23.8%. 말 그대로 회사를 옮기고 싶다는 거잖아요. 회사 내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가. 그쵸. 이게 또 안 맞는 회사일 수도 있잖아. 마지막 1위 목돈 마련 재테크 33%. 목돈은 당연히 마련하고 싶고 재테크도 잘 배워서 성공하고 싶고 월급이 들어오면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데 또 그게 또 매달 잘 안 되잖아. 어렵죠. 그러면 이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? 6위 체력 4%.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힘이 있어야죠. 체력이 있어야 돼. 뭘 하든 몸이 건강해야 돼. 맞아요. 5위 운 기회 4.2%. 내가 뭔가 얻고자 할 때 저는 당연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운이 있어야 되고 그치. 당연히 기회도 있어야 되고 근데 기회라는 것도 내가 준비가 되어 맞아, 있어야지 맞아. 그런 사람들한테 캐치할 수 있죠. 4위 함께 해줄 사람 동료 4.7%. 나 혼자 하기보다는 옆에서 같이 으쌰으쌰 해주면 당연히 기도 살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이어트 이런 거 이런 거는 맞아. 친구나 이렇게 같이 서로 이렇게 야야 하자 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좀 더 할 수 있습니다. 3위는 시간 10.1%.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시간이 있어야 그치. 하죠 당연히. 그쵸. 2위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의지 27.7%. 사람이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쵸. 솔직히 지금 앞에 뒤에 나온 애들 걔네들은 다 내 의지만 있으면 그치. 1위 금전 경제적 여유 41.5%.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맞아 솔직히 지갑에 진짜. 돈이 있어야 뭘 이직도 하는 거고 퇴사도 맞아. 하는 거고 내가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는 거고 왜 이직을 못하겠어 돈 내가 때문에 왜 그렇지. 퇴직을 못하겠어 그러면 돈 씁쓸한 현실이지만 맞아. 그러면 이 버킷리스트가 있어서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? 4위 이루지 못할 경우 박탈감만 든다 5%. 이 응답은 좋은 점이 없다는 거죠. 그렇죠. 박탈감만 든다는 그쵸. 거죠. 3위 허망한 상상일 뿐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게 한다 6%. 2위 그냥 생각하면 좋은 소망 같은 것으로 위안이 된다 39.3%. 그냥 버킷리스트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그렇죠. 우리가 살면서 소망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좀 버틸 힘이 있잖아요. 그렇죠. 희망이 있다는 건 그렇죠. 좋은 거죠. 1위 뚜렷한 목표가 생겨 현실에 더욱 충실하게 해준다 44.8%. 1위 정말 저는 마음에 듭니다. 뭔가 하려고 할 때 좀 사람이 방황도 하잖아요. 근데 목적지가 있고 목표가 확실하다면 원동력이 되죠. 힘이 돼요. 맞아 맞아. 좋은 말 같아요. 이상으로 직장인들의 버킷리스트를 알아봤는데 공감되는 것도 많고 마음이 조금 짠해지네요. 새해를 맞이해서 급각 버킷리스트 정하고 해버리면 되지. 이루면 되지 뭐. 네, 화이팅! 앞으로 더 재미있는 주제를 영상에 담아 찾아오겠습니다. 네, 더 유익한 정보와 더 꿀 재미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